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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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없는 퀴즈쇼 걱정되나요? 어? 왜 뺐나요? 제가 뺀 게 아니에요. 왜 뺐어요? 제가 뺀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탈락한 거예요 이제? 아 제가 뺀 게 아니에요. 누가 뺐나요? 알아서 없어지셨는데? 어디 가셨나요? 아 근데 이거 네 명에서 이렇게 하면 종윤이가 없다. 그러면은 그리고 수빈이가 들어왔다. 네. 아, 사실 2강 가능성 있습니다. 네. 2강 2약 좋습니다. 2강 2약입니다. 네. 2강 2약 좋습니다. 네. 2강 2약. 중... 사진으로 선수 유추하기? 네. 아 벌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거 아직 안 나와. 형님 방송 원투데이 하세요 형님. 미안합니다. 네? 네 미안합니다. 안구에 보이는 대로 읽으시면 어떡해요. 보통 눈에 보이는 대로 읽지 그런 콧구멍을 읽냐? 아 그건 또 맞네요. 어? 형님. 예. 역시 탁월하십니다. 스타트부터 방송이 이렇게 되면은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네. 안 그래도 이제 어제 저희가 외부 촬영 가서 부진하다는 얘기를 듣고 네.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심기가 좋지 않습니다. 네. 오늘 뭐죠? 오늘은 사진으로 선수 유치하기인데 선수들 그 TMI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많이 평소에 알았으면. TMI 이거는 이거는 관심 좀 낫지 않나? 오히려 뭐가? TMI 쪽이니까. 나 관심이 없어. 아니 축구적인 거랑 전혀 관심이 관련이 없으면 오히려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거. 네, 그래도 그동안 채팅창에서 입중계 중에 알려준 TMI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있지. 자 사진으로 선수 유치하기. 아 카메라. 이렇게 카메라 그리고 아푸스카스 상 신라면. 난 이건 알아. 알지. 형님 아세요? 이거 손흥민 아니야? 오. 맞아. 역시 대표님. 맞아요. 손흥민은 진라면이 아니에요. 신라면이. 아 이렇게 야 이거 진짜 신박하다. 이거 아이디어 받은 건가요? 아니면 님이 짠 건가요? 제가 짠 거예요. 와. 근데 이거 해외 선수도 할 수 있나? 퀴즈쇼가 롱런하는 이유가 있어. 중소 아이디어 뱅크. 중소가 끊임없이 발전을 하긴 해요. 좋습니다. 존나 얻어걸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 표정으로 봐서는 전혀 아이디어 뱅크 같지는 안 생겼는데. 네. 예, 아이디어가 맞네요. 아, 그렇죠. 예. 가시죠. 네. 형 닥치려는데. 자 여기요. 하나 있어. 아 있구나. 어. 형님 우리 약체의 힘을 한번 보여줍시다. 좋아 좋아 좋아. 육 단 반란 갑시다. 육 단 반란. 아니 근데 팀전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개인전. 개인전. 20문제 개인전. 화이트보드 대 W 문제 게임. 3, 4위는 꼴찌인데 5개의 차이는 확. 펜션이야. 미쳤나봐 얘. 저울인데. 니 펜션이 넣어. 솔직히 요즘에 벌칙 약했잖아요. 한 번쯤 세게 가야죠 또. 미쳤나봐 얘. 졌잖아. 다 졌잖아. 그 여분의 팬티를 갖고 오라고 하든지. 자주 졌지 않아요? 형님 요실금 있으세요? 아니, 내가 왜 자주 졌죠? 이제 살 때니까. 아 요실금 오셨어?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싸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니면 쿠퍼기나 쿠퍼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40대 되면은 아무데서 없다고 해서 너무 힘주지 마. 왜 힘 안 줘? 종윤이 형 금방 와. 어디 멀리 간 거 아니야? 왜 그래? 네, 오늘 저 CPA로 갑니다. CPA. CPA가 뭐야? 쿠퍼형. 아 CPA가 아니구나. 아. CPA. 네. 아, 네. 바로 갑니다 개인전. 네. 와 이거 약간 수수께끼인데. 샐러드 우사인 볼트. 전혀 모르겠는데. 나도 전혀 모르겠어. 정장? 정장 맞나요 저건 일단? 이게 현역 은퇴 선수가 섞여있거든요? 와 이거 약간 헷갈리는데? 이거 수수께끼여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와 이거 넌센스 한 번도 모르신다고? 힌트 좀 주세요. 힌트 받으실까요? 이거 받을까요 형님? 어떻게 할까요? 저도 감이 아예 안 오거든요 세 개 다? 받자. 받아야 돼. 저 두 번째 거는 일단 패션에 관련된 패션. 선수예요. 아! 아! 근데 이게 맞아? 뭐야? 아, 나도 원래 처음에 이 선수를 생각했는데 나머지 두 개가 전혀 없는데? 아! 아가 나온다고? 패션에 관련됐다고? 저랑 덕현이 형은 아는 것 같아. 5, 4, 3, 3, 2, 1, 땡. 하나, 둘, 셋. 셋. 벨레린. 벨레린. 그렇지. 오! 어. 어. 근데 샐러드는 아, 샐러드는 채식. 예! 좋아! 나 개 찍었는데. 나는 난 솔직히 우사인 난 네가 다 쓰고 나서 봤거든. 근데 벨레린은 진짜 벨레린 제가 봤다고요? 어. 아, 쓰고 나서 봤어요. 아, 이거 해 주세요. 근데 나 요즘 이제 주작 안 해요. 우사인 볼트가 맨유 좋아하죠? 맞아요. 그리고 나는 패션 모델이라고 나 이거 패션에서 나 링가드 이런 거 알았어. 아, 샐러드 전혀 몰랐고 샐러드는 몰랐어. 겁나 빠름인데 벨레린이 빠른 적이 있었는데 내가 봤던 마지막 아스날에서 벨레린은 별로였거든? 네, 그렇죠. 그런 기분이 있어. 그게 맞다고 근데 패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벨레린을 한 거야. 난 비건 패션 보고 알았어. 심지어 저거 벨레린이 입은 거네. 아 그러네. 난 어디서 구했냐? 나 패션 보고 알았어. 유명한 짤이에요 저거. 패션은 근데 저거 맞아 벨레린 진짜. 너 수비 맞췄어? 아니요 저 링가드 썼어요. 블랙본. 불가리스. 아 뭐지? 어 근데 내가 이거 난 이거 같은데? 와, 이거 좀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걸 맞춘다고? 그러면? 이걸 다 맞췄어? 네. 와 이걸 맞춘다고? 블랙번이라는 블랙번 쉬워요. 팀이 있었던 거 아, 건가요? 근데 그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맞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저 팀에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불가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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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요. 광고 노래.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주 약체다운 출발입니다. 오, 이건 모르겠다. 4. 아, 쓰기로 하세요. 쓰긴 해야지. 쓰긴 하는데. 이 팬티에 얼음 넣고 싶으세요? 아니, 이거 축구 삼, 축구 삼. 아닐 것 같은데. 오! 하나, 둘, 셋. 페르바토. 오! 페르바토. 왜? 다섯 개. 아, 백작이구나 저게. 아, 저 블랙번 다섯 골 저것 때문에. 뭐야! 감 좋은데? 감 좋은데? 나 처음에 뭐 썼냐면 페트로프 썼었어. 페트로프? 시칠리안 페트로프. 야, 난 불가리스 때문에. 나도 불가리스 보고 사실 유치한 거야. 불가리아에 아는 선수가 베르바토프밖에 없어요, 저는. 그치. 나는 근데 대부분이 다 그렇지. 맞아, 나도 다 그래요. 나는 저 백작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 이름도 페트로프인가 싶어서 쓰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 백작이구나. 근데 저게. 블랙번 얘기하는 순간 아닌가 다섯 보다. 저 조아트잖아요. 네. 와, 이거 되게 빨리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아, 이거는 진짜 쉬운 문제였네. 진짜 쉬운 문제예요. 이거. 진짜 쉬운 문제네. 저 사진이 언제 찍힌 건지 알 것 같아요. 난 저 사진은 지금 모르겠어. 그러면 안 돼. 아니야. 그거 몰라도 위에 두 개 보면 바로 나와. 맞나? 하나, 둘, 셋. 피를로. 와! 네. 저거 프리킥. 오케이. 그래. 저때 박지성이 골도 넣고 저 세리머니 했어요. 그리고 저 파넨카킹 나왔을 때 한준희 해설위원님이 이거 해설하셨어요. 이 경기. 네. 기억이 납니다. 와. 형 맞췄어 이것도? 전 경기 정답. 오, 꼴등이야 지금. 아니, 형 하나 놓쳤잖아. 아니야, 아니야 다 맞았어. 맞았어. 벨레리 있었어 형도? 나만 링가드 있었어? 3332. 3332. 어? 유튜브 호날두. 아. 아. 맞나? 맞나? 이건 맞을 것 같아. 이거는 주원 형도 이건 다 맞아. 하나 둘 셋. 화레스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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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그래 이 문제 이런 거 이런 거 내라고. 야 근데 재밌다 이거. 그래. 재밌다. 좀 맞춰야 재밌지. 뭐 너무 못 맞춰서 재미가 없다고. 나랑 주원 형 X 만드는 거야 뭐야? 퀴즈쇼. 뭐 쉽게 내도 욕을 먹고. 아니 잘하고 있다 뜻이야. 이상 이상. 인들의 지금 새끼의 돈은 칭찬입니다. 네네. 야 잘한다. 아 UCC 옛날이니까도 UCC로. 아. 어? 야 이거 모르 바로 안 나오면 네. 이거 못 맞출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조진우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 바로 나와? 조진우에서 뭐가 있지? 조진우 선수한테 그때 대구 경기 끝나고 DM 받아봤었어요. 오, 뭔 상관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고마워서. 네. 그리고 조진우랑 라모스랑 뭐 하는 관계야? 그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조진우 선수가 잘 유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 영화가 아주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영화가? 맞아요. 아주 결정적인 힌트예요. 아니 지금 이건 아예 모르겠다. 그리고 조진우 선수와 저의 연결고리. 무슨 고리가 있죠? 조진우 선수 목소리인가요? 조진우를? 아니 그건 아니, 아니죠. 아, 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진우를 넣는다고? 그러니까 나 조진우랑 라모스 이게 전혀 모르겠는데? 이거 쉬운가 보다 근데? 근데 이거 영화 보면 바로 알아야 되나?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영화 봤어! 안 나와, 그러니까 형이 본 거랑 상관이 없어. 난 안 봤어. 당신이 사실. 영화를 봤든 안 봤든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안 봤지만 알고 있어요. 아, 난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모르면 이거 말 맞출 수 없어. 형 힌트 좀 받을까요? 오, 아니, 오, 힌트 막 들어 있었는데. 5, 4, 3, 2, 1, 땡! 로브렌. 대한 로브렌. 그렇지. 오케이. 아, 조진우 선수가 로브렌 좋아해? 네 맞아요. 그래서 코비어서 저한테 YNWA로 인사 주셨거든. 나 이거 진짜 몰랐어. 야 로브렌. 생각이 나. 그래서 로브렌 트위터에 태극기 이렇게 썼다고. 맞아, 맞아. 그래서 한국 팬들이 대한, 대한 로브렌. 그래 대한 맞아요. 로브렌은 알지. 어. 주원 형 바로 썼는데? 아니 안 썼어. 아니, 주원 형 이런 거 약간 분석해 여기서. 공식. 잠깐 저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라마단. 살라가 아니 라마다일란다 그 그러니까 이슬람 무슬림이란 얘기죠. 종교적인 의식. 저기요. 예? 조용히 좀 하세요. 아 예. 힘 좀 빼세요. 형 처리도 모르나 보다 이거. 아 네, 맞아요. 난 오히려 지금 저는 엠블럼이 있으니까 더 헷갈려. 이거 왜냐면 이 팀의 선수인지 아니면 이 팀의 선수인지 어떻게 대한 건지. 그래. 아니 다 모르시니까 네. 힌트를 드릴게요. 결정적인 첼시 선수입니다. 첼시 선수였었죠. 아 지금은 아니고? 네. 저 두 번째 건 세레머니랑 연관이 있겠죠? 첼시 선수였었다고? 근데 세레머니를 저렇게 난 이 선수인 것 같아. 아, 나 그러니까 저 세레머니를 누가 했지? 아, 근데 파리는 뭐야 그러면? 파리는 뭐 연관이 있겠죠. 어떻게 연관이 있겠지. 막 그 실력적으로 막 엄청 뛰어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졸라 유명했어. 그럼 이게 아닌데?
아, 실력적으로 뛰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아닌데? 아닌데 첼시 있었으면 뭐 어느 정도 평타 이상은 했겠지만 팬의 눈높이 높아요. 네. 그건 고려해야 돼. 첼시에서 막 그렇게 성공한 선수는 아니죠. 근데 결정적일 때 딱딱 해준 그런 기억은 있죠. 자, 덕현이 형 첫 선택대로 갑니다. 아, 이거 갈 수밖에 없다. 다들 갑자기 바꿔요. 아, 뭐, 아니 바꾸는 게 아니고. 아, 이거 형철이는 정답 확실합니까? 아, 근데 확신 한 95%. 근데 알 것 같아요. 형철이 알 거. 95%. 딸기 시럽이 뭐야? 나 원래 하나 쓴 게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아니라고 해서 그 선수를 지웠어. 옛날에 제가 이거 포포트에서 봤어요. 아, TMI로? 아! 맞아. 모르는 것 같다라는 웃음인데 약간 좀 아니야 내가 너 여러분 눈치 못 챘죠? 어, 난 전혀 못 챘어. 네,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선수가 그래서 내가 캐치를 했어요. 내가 이 선수밖에 없는데? 라고 했는데 걔가 맞아. 어? 걔가 맞아 했는데 얘가 그거에서 또 왔어.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럼 나는 캐치했으니까. 나 원래 그거 하려고 했으니까. 아, 모르겠다. 인정이지. 아, 근데 또... 얘들은 모르잖아. 아, 모르겠어. 전혀 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기 나와서 지금 확실해. 하자. 하나 둘 셋. 된 봐봐. 아? 덴바바예요? 아, 씨발 지루 썼는데. 덴바바 아니야? 다 틀리네. 와! 난 다비드를 줄 알았는데. 넌 뭐 캐치했다며. 아, 딸기 시럽 베리아야. 어? 아, 난 저거 뭐지? 파리 그 같이 뛴 건 줄 알았어요. 파리에서. 아. 야, 주원이 형이 1등이야. 왜냐면 내가 이거 해볼까 할게. 얘 실수했었어. 근데 왜? 아무도 캐치 못 했지. 네, 이거 네. 내가 아, 덴바바밖에 없는데. 중요할 때 한 골 넣고 한 선수 첼시에서 성공하지 못한 선수 덴바바밖에 없는데? 네. 라고 했는데 얘가 딸기 시럽을 좋아한다고 포포티에서 이렇게까지 했어. 맞아. 그거 캐치했다고? 옛날에 제가 이거 포포트에서 봤어요. 아, TMI로? 나는 덴바바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야? 근데 대마가 이러더라고. 이거 맞구나. 근데 니들 세 명 아무리 하지 못했지. 이런 건 존나 잘하네 진짜. 아니 나는 아니 뭐 기록 이런 거는 존나 꼴등인데 이런 거 캐치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아마 네가 드림화면으로 보면 소리가 나올 거야. 아니 진짜. 네. 아 진짜 춤엔 존나 쩐다 진짜. 아니 눈치 이거를 빠르다. 내가 생각하고 있어서 캐치했을지도 몰라. 이거는 그러니까 축구 따지면 주심이 X 같은 거예요. 이상한 걸 했잖아. 일단 아, 캐치했어야지. 그래. 앤서니 테일러. 시티를 자세하게 듣고 있었으면. 그래. 귀뚱으로 들은 거 아니에요. 마이크 옆에서 말해. 남의만 잘 들어야 돼. 어? 아. 뭐? 이거 존나 쉽습니다, 진짜. 와, 씨. 아까 그거를 맞추고 이거를 못 맞춘다고? 진짜로요? 어? 덴마 맞추고 이거를 틀리면 그것도 능력이다, 씨. 그러니까. 자, 이거 빨리 가자. 좋아, 기다려봐. 아니. 4, 3, 2, 1. 아니, 이게 왜? 대머리잖아. 네, 3초 더 드림. 3, 2, 1! 아니 대머리인데 저렇게 해야 된다고? 쓰신다. 아니 이게 맞아? 하나 근데 이호표가 왜 나와? 이거 하나 둘 셋! 로번! 이거 로번이지! 못 썼어. 누구 썼어? 아 이바노비치! 아 머리가 비슷하긴 하다. 오케이! 이바노비치 머리긴 하네. 아 씨발 이걸 어떻게 금방 맞추냐? 아 형 나는 형이 덴바바 맞춘 게 더 신기하다. 진짜 덴바바가 존나 신기하지. 솔직히 덴만 말했는데 딱 나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네. 대단한 거. 덴벨레일 수도 있잖아요. 나 덴 못 들었어. 오. 첫 번째 힌트가 너무 너무 첫 번째 힌트가 헷갈린다. 어, 난 IQ도 모르겠는데? 나는 다 이유를 댈 수 있거든? 나도 이 사람을 쓰는 내용인데 너 첫 번째도 이유 될 수 있어? 모르죠. 첫 번째 잘 모르겠어. 적었어요? 첫 번째 모르겠어?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알겠어? 알겠어. 세 번째? 세 번째도 나 알아? 첫 번째 모르겠어. 갈까? 5, 4. 적었어. 나 적긴 했는데 나 이거 몰라서. 램파드. 다 램파드야? 어? 수아레스. 아니 나 세 번째 거 뭐야? 오케이. 아, 리안. 아, 이거 그 테이크. 아, 야 그거까지 알아야 돼? 아, 이거 너무. 저 테이크는 원입니다, 저거. 나는 그냥 가족들 좋아하고 이런 건 줄 알았어. 난 제라드 보고 알았어. 나는 제라드랑 멘사. 아이큐. 나도 제라드랑 멘사. 수빈이 형. 아, 씨발 이 새끼. 수빈이 형. 저 테이크는 조금 대박인데? 수빈이 형 그냥 미리 얼음 넣고 계세요. 이따 벌집 받을 때 좀 높게. 무슨 몇 대 몇? 아, 10번까지 하고. 10번까지 결정전 있어요. 나중에 우사인 볼트 또 나왔는데? 단풍? 벌써 쓴다고? 와, 이거 뭐지? 솔직히 좀 쉽습니다. 뭐지? 굉장히 1차원적인 진짜 그냥 딱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맞출 수 있어요. 10. 너 썼어? 9. 8. 안 썼어. 7. 썼네. 6. 썼어? 난 모르겠어. 5. 4. 아 왜 이렇게 냉정하게 한다고? 2. 1. 난 X. 폰지.
아 왜? 오케이!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 나 솔직히 말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걔 미네네 그 풀뱅 아니 그럼 누구냐? 너무 쉽지 형! 아니 미네 풀뱅 누구냐 왜냐면 내가 봐봐 캐나다 썼잖아 캐나다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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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빠르다 이거 뭐야 나로우예요? 아니 몰라 뭐라고 썼는지 그래가지고 네. 걔 이름을 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형철이는 아예 감을 못 잡았고 아, 주원이 형은 주원이 형은 잡았는데 걔 이름을 이름 기억이 안 난 거네 아씨 오케이 좋아! 이름은 몰라 덕현이가 1등 같다 지금 맞아요 어? 어? 24TV 디에고 코스타 아 이걸 안다고? 아 이건 뭐 옛날에 진짜 나올 때마다 이걸 안다고?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 존나 쉽습니다 진짜 존나 쉬워요 이게 뭐야? 이게 씨발 24TV 수장 맞습니까? 이걸 모른다는 게? 뭔가 있던 건가 본데? 아니 이걸 모른다고? 이거는 주원이 형이 제일 잘 알겠네 아무래도 뭘 잘 알아? 아니 나 못 썼어 이게 존나 나 지금 쉬워. 감이 아예 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디에고 코스타랑 알렉시 산체스 보면 바로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죠 어? 뭐지? 딱 이 두 명만 봐도 아 그 선수구나 이렇게 나와야죠 딱 두 명만 봐도 어떻게 봐 딱 둘 보면 이스타TV 솔직히 뭐 여기서 없어도 됩니다 그래? 디에고 코스타랑 산체스로? 네 이 딱 둘 보면 아!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그리고 제가 하나 힌트 드릴까요? 어어 확실하게 썼어요 아니 뭐 나 전혀 모르겠어 지금 나 써 줘봐 줘봐 줘 저 산체스의 유니폼 색깔이 그때입니다 맞아요 어? 맞아 그래서 그때 왜? 근데 이스타TV는 뭐야? 이스타TV는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예능 채널입니다 네. 최고의 축구 예능 채널이죠 그렇죠 네. 예능 채널 5 아, 아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 형, 주원이 형도 못 썼어요 못 썼어요 조금만 기다려 우리 둘이 있는데 그래.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있잖아 약체 맞추는 그 느낌도 있어야지 그래. 그만 좀 해라 덴마가 맞췄잖아 우리 유쾌한 반란을 좀 꿈꾸게 좀 해줘 덴마가 맞춘다 다 우승이냐? 맞아 존나 솔직히 개쩔었어 아 그리고 얘가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집중이 안 돼. 그래 가만히 있어. 조용히 좀 있어. 그래서 일부러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정도 전데 모르면 이제 이거 모르는 거야. 처음부터 모르다 네. 포기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다고? 오 얘네 3 2 1 땡 공개 찰정 찰리하다 찰리하다 아 찰리한 아니 아 그래 아 씨 아니 덕현이가 예능 채널 하는 순간 아 이거 옛날 그거구나 아 저 때 종윤이 형이 막 젠킨스 이런 선수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 유니폼이 달랐네 산체스가 어 그래 색깔만 네. 그래 내 색깔이다 했잖아 그랬나 보네 아 중간 점검 하시죠 아 10번이군요 춤맨 6개 마라 9개 아닷 8개 수빈 6개 오케이 나 6개밖에 안 돼? 주원이 형 동점 오 이렇게 자, 줬어 오. 아 갑시다 아 얘기해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아, 얘기해주세요 아니 가자 오 아베 아니에요? 아베 그래요? 아 마리오라서 뭐 쓰지 아베 이거밖에 없잖아 아 아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이거 수빈이 형 못 맞추면 타격을 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왜? 이거 진짜 좀 보기가 X네요 다 유추해서 맞추는 거죠 근데 유추해서 맞추는 건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게 근데 뭐예요? 근데 보통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럼 그게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뭐예요? 세 개 중에서 초밥 초밥이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 모를 수가 아, 있어요 근데. 그 에피소드를 모르면 아 에피소드가 있나 보네 다 썼나요? 네 저는 안 썼습니다 아직 가만히 시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 형 썼어요? 썼어요. 아, 이제 쓰셨어. 오. 아니 가만히 기다려 준대잖아요. 네, 지금 시간 가고 있어요. 아, 시간 가고 있어. 네. 3, 2, 1, 땡. 가시죠. 아, 괴체. 괴체. 아, 괴체예요? 이게 괴체가 아, 나는 주원형 못 썼는데요. 나 루이스. 이게 아~ 괴체가 나는 중국 음식을 예, 좋아한다. 마리오 루이스인가 이름이 그러지 않아? 아, 아 맞아요. 다비도, 마리오 루이스도 있어요. 다비드 루이스. 아니 마리오 루이스 마리오 고메즈 아니야? 아니 얘 얘 캐릭터 캐릭터 제가요? 본명이 무슨 마리오랑 루이즈인가 그래 그렇지 루이지 아, 루이지야 루이지 아씨 네. 1P가 마리오 2P가 아니 괴짜 그랬어 나는 중국 음식을 좋아한다 그 중에 스지 이렇게 맞아 그랬구나 마리오 괴짜 아싸 야 이걸 니들 진짜 생각 잘한다 니들 우리 아직 덴바바의 영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검은 화면도 있네 검은 화면 뭐야? 검은 화면은 뭐야? 이거 내가 볼 때 주원이 형이랑 나랑이 좀 유리해 이거는 막 유리하다고 왜? 형이랑 나랑 좀 유리하지 왜? 이거 연식 있어야 돼요 형님 그래? 응 난 저 영화가 뭔지 몰라
저게 아, 저 영화 이름 모르면 타격이 큽니다. 이거. 어, 난 이름을 알겠는데도. 나는 지금 뭐야? 이름을 이거는 세 개 다 확실해. 이름을 세 개 다? 세 개 다. 세 개 다 나는 다 알아. 저거 실미도 아니에요? 실미도가 지금 원빈이나 보네. 아닌가? 아예 영화를 잘 몰라서. 덕현이는 눈치 깠다. 이건 모르겠다. 아, 그냥 이 선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아. 그냥 딱 그 선수밖에 없어. 하나, 아, 안 썼어요? 네. 썼어요. 하나, 둘, 셋. 호날두. 호날두. 왜? 이게 우리 형이야, 저 영화 제목이. 저게 아, 그래요? 저거 팩포스 때 저거잖아. 오케이! 아, 노쇼구나. 아, 노쇼. 아, 노쇼, 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떡해. 나 우리 형 하나 때문에 그냥 호날두 그래. 했어. 저 명작이야, 저 영화. 재밌어. 누구 틀린 거죠? 형철이. 나 노이였었어. 왜 노이였었어? 아예 몰랐어요. 좀 뭐 약간 그 뭔지 알았죠. 이게 아예 TMI를 아예 모르면 쓰기 어려워. 난 저 귀인 줄 알았어, 저 왼쪽 게. 귀? 동물의 귀. 아. 네. 어? 설마 이거라고? 아, 진짜 이거는 무조건 이거라. 이거는 세 개 다 알겠다. 뭐야? 이거 연식 퀴즈다. 아우. 자, 10, 10, 아. 9, 8, 7, 6, 5. 4, 3, 2, 1, 땡! 자, 보여줘. 발표발 보여줘. 아게르지, 아게르. 아게르. 나 에릭센 썼네. 에릭센, 오. 형, 아게르 맞지? 아게르지, 맞아, 맞아, 무조건이야. 맞아. 악어. 전 형, 우리 유쾌한 반란 한번 꿈꿔봅시다. 아, 이거 좋았다. 이거 되게 치열할 것 같은데. 와. 아니, 덕현이가 아니야, 덕현이야. 아니야, 앞도 아니야. 나 근데 대추 차이 별로 안 나. 이거 되게 당연히 맞출 줄 알았는데 되게 쉽다 생각해. 나도 문신 보고서 아, 이거 다 맞출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문신하고 덴마크를 생각을 했는데 아, 기억이 안 나네. 어? 아. 아. 와, 씨, 뭐야? 형철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이거 100%야. 나 하나밖에 몰라. 아, 나 하나밖에 몰라도 그걸 저 축구가 힌트가 뭔 그러니까 하나밖에 몰라도 이거는 오케이야 그냥. 아 그래? 바로 오케이야. 나는 세 개 다 알아. 나도 세 개 다 알아. 다 알아. 나 설명 다 할 수 있어. 어. 저 아, 마지막 거도 무슨 에피소드 있어.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거 중교 화면에 나왔습니다. 아 맞아. 자, 그 왼쪽 아래 거 뭐예요? 10초는 세야죠. 10, 9, 8, 7, 6, 5, 4, 3, 2, 어, 나 이거 1. 땡! 하나 둘 셋! 루니! 루니! 아~ 아니 근데 이거 야 이게 루축! 어. 루축 때문에 축구고 저 마지막에 아. 도박해가지고 도박해가지고 돈 잃었어 근데 엄마 쓰잖아 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아. 그거다 딱 보면 진짜 빡세가 나는데 아니면 안 나 아니면 아예 안 나는구나 나 형철이가 이걸 모를 줄 몰랐어 하나도 모르겠어 나 진짜 근데 뭐야 뭐야 너 바로 생각났나? 이거 진짜로 이게 진짜 재미있다 퀴즈쇼 1초 만에 안 나오면 이거 쓸 수가 없어 어, 이거 뭔데 와 씨 뽕근차 뽕근차 와 모르겠다 진짜 중서 대단하다 아 이거 맞추시는 와 이거를 것 같아, 이거 웃음나죠 형 웃음나지 이거 아니 힌트를 이렇게 줬어 이 아니 근데 저 새끼 머리 좋다 와 씨 박중서 하나 둘 셋 발라 오케이 아 씨 아. 개웃기네. 야 이제 중서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가지고. 야 근데 있다. 만약에 좋다. 네. 우리가 다 다섯 개 차 이내면 아 3-4-1이라 그랬지. 야, 근데 그 좀 동률 아니야? 점수 말씀드릴게요. 응. 지금 덕현이 형 13개고 나머지 10개 설명하네. 아 진짜? 네. 그러면은 1 3명 할 수 있어. 아니 그리고 나도 몰라. 아니지 계속 이렇게 가면은 3위와 4위가 1위와 2위 차이가 5개 차이기 때문에 꼴찌기 해서 4명 다 해야 돼. 그럼 뭔 소리야? 3, 4위 내에서 5개 차이야. 아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면 너가 1등이고 우리가 2등이고 우리가 2등이잖아 그거잖아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야 지금 빨리 하나 틀려 우리 셋이 똑같이 가야 돼 네, 맞아 이거 같이 문제 공유하고 보여주면 이거 VR 바로 돌립니다 오케이 같이 갑시다 야 지금 벌써 15분까지라서 다섯 개에서 우리가 비슷하면 돼 저 밑에 감자예요? 네 히바우두? 이 좀 어려운 선수인가요? 답을 보면은 아 졸라 쉽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런 선수인가 그러면? 느낌이 그냥 그래. 느낌이 이거밖에 없어. 근데 나는 그... 이 히바우도 제 이름 뭐지? 히바우도 히바우도로 모르겠어. 왜 히바우도로? 나 히바우도에서 간 거였는데. 나 이거 아닐 거야. 난 틀린 거 같아. 넌 확신해? 아니야. 힌트? 전 형이랑 저 완전 엇갈린 건 같아. 그럼 힌트? 아니야, 나 이거 가야 돼. 어차피 이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이거 힌트 듣지 말자. 그래, 듣지 말자. 누가 안 맞추는 거야. 주원이 형 지금 제가 답을 한번 볼까요?
보고 일단 한번 볼까? 오케이 오케이 조원 형 거만 보여주세요. 됐어? 아니구나. 표정 힌트 주세요. 아니요. 조원 형은 이미 썼잖아요. 틀렸으면 절대 안 받아야지 나는. 아, 오히려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10 이게 지금 9 아, 형님 이거만 됐죠? 8 아니 왜 7 6 아 나 이거 펜이 잘 안 들어. 4 일단 쓰시죠. 4 2 1 땡. 이렇게 어려운 선수 쓴다고? 하나 둘 셋 나 히우드 난 포도유스키 호빙요 난 제오베르 투손 호빙요 설기야 아 설바우드 와 나는 아, 접기, 브라질 접기. 출신의 강원도 감자잖아. 아 나 몰랐어. 호빙요 나도 모르게 약간 감자 별명 있는 줄 알았어. 생긴 게 동글동글 감자 같은 거잖아. 아니 그리고 존나 잘 접으니까 아. 호빙요인 줄 알았지. 아 나는 그래서 히바우드 나왔잖아. 그리고 저기 하늘색을 표현한 건 줄 알고 대구에서 댄세징이야? 그래서 아 그 다음에 강원을 갔나? 이 생각하다가 이제 히우도 나는 히우도 진짜 뜬금을 써가지고 릴도 아니야 릴도. 예전에 걔 누구죠? 브라질 대표팀에 드리블 돌파 네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롤 했잖아요. 끝나고 긴말 존나 왔습니다. 마지막에 던져가지고 알지? 근데 뭐 그거는 피차야. 아 뭐야? 어? 아 어? 저게 뭐예요? 야, 이거는 나 스타 아예 안 봤어. 아니 저거를 얘기를 해주는 끝이야. 저걸 얘기해주는 끝이야. 잘 가리세요. 어 그래. 네, 저희 똑같아요. 똑같죠. 당연하지. 야, 네. 이게 이거는 주는 문제야. 나도 똑같은지 네. 볼까? 봐봐. 그 자. 아, 저 아예 모르겠어. 맞아. 그걸 카메라에 공개하면 어떡해? 아니 상관없지 카메라 공개 얘 못 봤잖아. 아, 얘가 아, 여기서 보이잖아. 방금 아,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하, 진짜. 아, 나 아직 방송 물을 안 먹었어. 진짜, 어제 아니, 게임할 때도 봤잖아. 순간적으로 애가 이거 논다니까. 언제까지 쓸 거예요? 뭘? 얘 이 사람. 어? 정답. 지민아 너 진짜 애들이 너 진짜 자자해. 방송 너무 잘한다고. 진짜 방송 너무 잘한다. 근데 진짜 조만간 맞겠다 근데. 방송은 잘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잘해야 되니까. 야 지금 우리 시간 진짜 많이 줬어. 많이 줬어. 5초 갑시다. 이거 사람 뭐야? 2 저거 필요 없어 사실. 땡. 갤러거. 파브레가스. 파브레가스. 왜? 파뿌리 히드라 리스크. 주장 환자. 히드라야. 히드레가스. 히드레가스? 어? 그럼 이제 형철이가 어? 꼴등이네? 어? 아 미친. 그럼 나랑 형이랑 동타야 지금. 하, 안 되는데 이러면. 그러면 아, 이렇게 씨. 만약에 쭉 가면 셋이서 하는 거죠. 형철이와 혼자 맞춰야 돼. 너 맞추고 우리들이 팀에.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20번에 주작 한번 간다. 어? 와 진짜 이 새끼 똑똑하다 중소 뭐야 이게 와 진짜 이거 맞아 어 맞아요 맞아 진짜 어 맞아 어 잘 캐치했어 다 설명할 수 있죠 어 돼 셋 다 진짜 바보 됐어 지금 야 이걸 어떻게 알아 이게 미치겠다, 이거. 이게 첫 적으로 보고서 잘못된 길로 빠지잖아요 못 돌아와 어 못 돌아와 한번 잘못된 거로 빠지면 힌트 한번 줘도 됩니까? 힌트. 형님이요? 네가 힌트? 우리 세 명 못 맞췄으니까 아 원치 않으시면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주지 마세요 아 오케이 아, 주지 마세요 아 미치겠다 주지 마세요 네가 왜 주지 말라 그래 줬다가 다 맞춰 형차라 힌트가 싫어 난 가능해 아 이거는 근데 싫어이 원해야지 세 명이 그래 줬다가 다 맞추면 내가 XX 되는데 맞아 덕현이도 아직은 지네 그 검은 속내 모를 줄 아십니까? 10 9 전혀 유치도 안 돼 7 6 오 아무거나 쓰세요 빨리 4 하나만 생각해서 미치겠어요, 3 진짜. 하나면 충분해 1 땡 공개합시다 하나 둘 셋 최용수 왜? 그치 최용수 그치 최용수 발로트리 세레머니 했잖아 홈런 홈런 많이 그 해서 슈팅 아 그렇구나 나도 만신이 쓰려다가 말이 안 돼 도출이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나도 보고 순간적으로 세리에나 이런 쪽으로 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 존나 똑똑하네 어디 이런 거를 마지막 점검 해볼까요? 두 문제 남았는데? 지금 춤맨 11개 마라 14개 아다 10개 수빈 12개 오케이 오케이 나막판 분전 수박 왜 이렇게 잘해? 야 이거 맞지? 야 미쳤어 야 진짜 존나 똑똑해 와 미치겠다 뭐냐 이게 진짜 진짜
다 설명할 수 있죠. 다 설명할 수 있지. 아 진짜. 평소에 이스타 TV를 즐겨 보신 우리 팬분들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아니, 나도 이스타 TV 즐겨 봐. 이스타 TV를 즐겨 봤으면 맞출 수 있어. 맞아. 네. 이스타 TV를 안 보시는 팬들이라면 해외 축구 팬이라면 어렵지. 네, 이스타 TV 보시면 알아요. 솔직히 안 보면 아예 못 맞아. 아, 나 계속 웃음이 나온다 이거 진짜. 계속 제가 힌트 드린 겁니다. 뭐가 힌트를 들었어? 아 존나 웃음이 나온다 진짜. 야 이거는 진짜 힌트 한번 받자. 힌트. 아 힌트 이거 좀만 드려도 결정적일 것 같아. 아니 그럼 잠깐. 자 다시 제가 힌트 정리해 드릴게요. 해외 축구 팬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 아 근데 뭐야? 이스타 TV를 봐야지만 아 해외 축구 팬인데 이스타 TV를 봐야지 알아. 아니 지금 수박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와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야 센스는 있어. 아 그래 진짜. 인정한다 진짜 인정한다. 인정한다 인정한다. 아니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완벽한 힌트였잖아 진짜. 난 이거일 것 같은데.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아 평안 때려왔어요. 아니 나 형철이는 썼으니까 안 줄게요 그러면. 와 전혀 모르겠어. 아 존나 웃기네. 자 3 잠깐만 잠깐만. 형 이거는 전혀 못 맞춰 이거 내가. 이거 딱 보고 유추 안 되면 끝이야. 끝이야 끝이야.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설명했잖아요. 그 설명에도 저는 조금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진짜 완벽 힌트를 다 줬어. 그러면 존나 어처구니가 없을 거예요. 형 모른다. 5 4 3 와 저 아예 모르겠어. 예. 그럼 공개합시다. 하나 둘 셋 츄맨! 형이잖아 저거! 츄맨이지! 형이잖아! 아~ 형이잖아! 아니 나 솔직히 나 생각했어. 이게 나디오가 씨가 없더라고. 나는 근데 은퇴한 선수가 아니잖아. 은퇴한 선수잖아. 뭔 소리야. 형 현수가 아니잖아. 아니 츄맨이 못 맞춘 게 웃기네. 아 개웃기네. 아 난 나를 난가? 근데 저가 그냥 수박이 아니더라고. 근데 3-4위 결정됐네요. 끝났어요? 추민이랑 형철이 오케이! 아, 몇 개 하나요? 네, 11개 10개 그 수빈이 형 13개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네. 나 알 것 같아. 이거는 뭐 아 우리도 하는 거야? 마지막까지 하죠. 한번 풀어보죠. 네. 아 이게 패자전이어야 되네. 근데 메시가 왜 있어 저기? 그 있죠 별명이 있죠 별명. 산체스. 산체스 난 아예 쓰기도 전에 맞췄어. 매업산왕. 그래 아 매업산왕. 와 아 이제 패자전은 한 경기 한 문제죠 그러면. 첫 문제. 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한 문제 이 주제가 주제라서 누가 유리한지 몰라. 써야 돼 말해야 돼? 먼저 외치면 됩니다. 말. 옆에서 힌트 주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오케이. 이걸 몰라? 이걸 몰라? 이건 말도 하지 마. 주제. 존나 진지하게 갈 테니까. 됐다. 나 와 진짜 내가 딴 건 몰라도 팬티 속에 얼음 넣는 거 약간 좀 대표로서 존나 수치스러워. 그리고 어디 내려가서 이거는 수빈이가 걸렸어야 돼 너나. 왜? 근데 형철이 걸려도 돼요. 오늘 나 걸렸습니다. 회색이 때 진짜 회색이 알지? 아, 지렸네. 젖는 거 제일 잘 보여. 자 갑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바로 외치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잠깐만. 먼저 외치고 나서 3초 안에 대답 못하면 끝. 오케이. 오케이. 그거 냉정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대신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형이 대답을 했어. 틀렸어. 그러면 이쪽에 턴이 가는 거야? 아니면 그냥 계속 말할 수 있는 턴이 거야? 턴이 가는 거죠. 다음 턴 가고 10초 셀게. 바로. 너무 생각을 오래 하면 되니까. 5초. 아 10초 10초. 10초 셀게요 바로. 턴 넘어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스탑! 와! 아! 맞아? 황희찬! 정답! 와! 황희찬은 뭐야? 지금 야! 유쾌한 반란이 성공했어 우리! 유쾌한 반란이 성공했다! 와 나는 딱 소만 보고 황희찬이다! 그래서 스타를 외쳤는데 옆에 반다이크가 있네? 예! 근데 부천이 뭐야 이랬는데 형철이 유쾌한 반란 오랜만인데? 오케이! 아 수수께끼 너무 부패 나. 수수께끼. 아 나는 아까 주원이 형이 개웃겼어 진짜 정답. 힘으로 묻는 거라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봐야 되잖아. 그래. 이렇게 팬티 열고 화끈하게 눕는 모습. 화끈하게. 뭐? 화끈하게. 아니야. 막 벗지 말고. 뒤돌아서. 뒤돌아서 하고 볼록한 걸 보여. 화면 나 화끈하게 해요 진짜. 아니 아니면 이게 화끈하게. 마치 이불이 잘 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속을 안에다 넣어야 돼? 팬티 안에 사이에다. 팬티 아니지. 팬티 아니지 당연히. 이렇게 두면 되겠지? 좀 더 조금 두껍게 해요. 됐어. 아니야. 나 충분히 안 보여. 충분히. 에이, 털 떨어져도 나 아무런 뭐 안 보여. 아, 됐어.
혈 떨어지면 알아챌 겁니다. 넣나요? 오!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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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 제가 살짝만 만져봐도 돼요? 네. 늘었는지. 아니 씨발 아니 이거 봐봐 여기 이미 젖기 시작했어. 얼음 떨어져. 아 얼음 바지 밑으로 바지 밑으로 얼음 떨어져. 예. 장난 아니다.